그런 점에서는 아쉽지만 여기서 같이 내려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더 아쉽다. 아니 왜 아쉬워요? 난 아쉽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일단은 그런 감정은 거 말을 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어려운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까지 차분히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이지 서로 막 끼어들고 자극하면은 판단이 불안정해지고 괜히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빅맨님으로 선출이 되셨으니까 최종 판단을 빅맨님이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의견을 따를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임무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오늘 다 같이 좀 정상 찍고 목표 달성을 했으면 싶었는데 굳이 너무 이제 안전의 위협과 올라가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까지 굳이 같이 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본인은 조금 의욕은 있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고 싶어요. 차돌님도 말씀, 오늘 선두 맡아주셨던. 저는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다는 건 네. 결정에 따른다. 네. 예. 의견이 없다던 차명진 대원은 말없이 행동으로 등정 의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올게요. 네. 데카, 데카, 데카? 예. 데카. All of these things that is dangerous and we take too long. It's maybe not so dangerous, but we need more time to go down. So minimum 5 hours we need down. Going down? Yes, to five the camping place. So I want before dark to be in the camping place. Time to go. Yeah. Actually, we are not going back to the camping. 그냥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보들,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그 상태에서 무조건 가자, 앞으로 이렇게 하긴 굉장히 어려웠던 그 순간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판단은 모두가 동의하는 최대한까지 가보자. 거짓말처럼 구름이 서서히 걷혔습니다. 이젠 정말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한번 갔다 와보자. 네가 생각해보라는 게 라시아의 제안인데 그걸 한번 따라가 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해보는 문제. 저 시도를 해볼 거예요? 아니면 말까요? 고성도 가고 감정들도 막 다쳤을 때인데 저는 그때 돌아가는 게 그래서 옳다고 판단을 했는데 더 가서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빅맨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한번 보자.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알 수 없지만 현지 가이드에게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천호선 빅맨은 일단 대원들을 다시 이끕니다. 아찔한 돌무더기 길을 지나 이번엔 미끄러운 눈밭. 날씨나 길이나 무엇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년설을 이고 있는 코카소스 산맥 봉우리들. 눈밭은 목적지가 머지않았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거의 바닥난 체력은 혼자서 제 몸 가누기도 쉽지 않습니다. Let's go! Don't stop! Don't stop! 할 수 있어요? Stop slowly. 잠깐만요. 조금만. 잠깐 stop. 가는 데가 어디까지예요? 여기. 여기. 안 돼.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잠깐 stop. Yeah, we stop here. 이만 다 떨어. 숨이 차고 막 정말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을 했죠. 내가 되게 막 좀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고 내 자신이 좀 의지가 없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감정이 좀 많이 복잡했어요. 갈 수 있어요, 은혜 씨. 그러면 좀만 천천. 노노 베카. 아마마요. Now this is our destination. 일단 잠깐 앉으세요. 안 서시세요. 안 서시죠. We don't have lenses.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인 마지막 여정. 인간 능력의 한계를 시험받는 듯 목표를 눈앞에 두고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맨 마지막 날의 미션은 이 프로그램 전체의 최후의 미션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산을 정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간다면 국민들께 이
미션을 완수하지 못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 되는.